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화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우울하죠. 뭐 한참 달려온 것 같은데 아직도 주말은 멀고. 그래서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다는 거에 서글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외모 담당 두 명의 기자를 좀 대기시켜놨습니다. 안 대표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세요? 자, 외모 담당 기자, 삼프로TV의 이주호 기자님. 네.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아주 친숙한, 요즘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주호 기자님을 저희가 언더스탠딩에서 바로 끌어와가지고 이분을 저기서 진행만 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콘텐츠를 뽑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주호 기자를 모셨고요. 이교시에는 언더스탠딩의 나름 이주호 기자한테는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외모 담당 김상훈 기자가 김상훈 기자가 들으면 괜찮습니다. 들어줘. 없다고 막말하신다. 자, 두 명의 기자가 해외 핀테크의 사기 이야기, 또 우리나라 새마을금고의 위기 이야기, 또 위기 이야기를 두 개를 준비했으니까 요즘 진짜 금융 시장이 엉망진창인데 들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도 매우 짧고 뭐 여전히 3%는 어렵습니다. 언더스탠딩도 어렵고 뭐 많이 사주세요. 저희가 요즘 선물도 많이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표님? 네, 어렵습니다. 실상을 말해주세요. 저희는 늘 어렵습니다. 아, 늘 어렵습니까? 네. 자, 바로 모셔볼까요? 3프로TV의 이주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그것도 따라하시네. 야, 이거. 아유, 취재본부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취재본부라면 이거 해야 됩니다. 권순우 팀장이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까? 제가 따라했어요, 그냥. 네. 예, 이주호 기자님. 글로벌 라이브만 진행하시다가 언더스탠딩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언더스탠딩은 되게 오고 싶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증받은 사람들만 출연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곳이 언더스탠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주호 기자는 이제 레벨에 올라선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온다면 아, 나도 이제 조금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맞아요. 아, 이주호 기자님 글로벌 라이브에서 너무 잘생기시기도 하고 진행도 잘하셔서 저희가 아주 탐내고 있습니다. 아, 이주호 기자 호시탐탐. 김상훈 기자 긴장해라. 오늘은 네. 한 힌덴버그 네. 이야기. 힌덴버그가 그쵸. 그 무슨 이 회사는 문제가 있어 하고 저격한 다음에 공매도 하는 그런 그렇죠. 데잖아요. 네. 공매도 네.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은 공매도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취지 자체가 출발이 그래요. 힌덴버그가 예전에 그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던 무슨 수소 비행선인가 그런데 예. 이 그거를 모토로 만약에 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파헤쳐서 당신들을 터뜨려준다. 막 이런 터뜨리고 공매도하고. 아,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공매도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니콜라의 예. 그 니콜라 트럭을 내리막길에서 굴려서 찍은 거다 영상을. 맞아요. 그리고 사업 공장 세운다더니 부지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더라. 이거 했던 기업이 또 힌덴버그이기도 하고요. 예. 그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던 루이싱 커피라고 있었어요. 나스닥 예. 상장까지 갔던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매출을 늘려잡았다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특히 예. 중국 기업이면은 이제 기업의 회계 재무제표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했냐면. 그 매장 앞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영수증을 다 확인했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영수증하고 그들이 내놓은 매출하고 확인을 해보니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공매도를 쳤고 결국은 야, 쓰레기통을 얼마나 많이 뒤졌길래 요즘 보면 네. 기자들이 할 게 점점 없어집니다. 예. 그 유수의 헤지펀드들도 네. 현장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뒤지는데 그러니까. 쓰레기통 안 뒤지는 기자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기자냐? 반성해야 돼. 뭐였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구글을 예. 많이 뒤졌는데 어쨌든 예.
그 힌덴버그가 이번에는 블록이라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을 상대로 공매도를 취하겠다면서 그 근거를 2년 동안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아, 그 회사는 계속 이제 리스트가 있군요. 여기 네네. 준비해서 한번 터뜨리고 이걸 준비해서 맞아요. 한번 터뜨리고 네. 이렇게 계속 있어요. 한 놈만 딱 찍으면 그냥 2년간 파서 패는군요. 이번에는 네, 그렇죠. 블록이라는 회사. 블록이라는 네.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블록은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고 예. 페이팔은 아시죠? 페이팔 합니다. 페이팔은 유명하죠. 페이팔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팔의 벤모라는 송금이체, 모바일 송금이체 서비스가 있는데 예. 블록의 경우에는 모바일 송금이체 서비스가 캐쉬앱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블록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 화면을 보시면요. 원래는 옛날에는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스퀘어 알아요. 스퀘어는 아시죠? 카카오뱅크가 우리는 스퀘어랑 비슷한 모델입니다. 아, 그래서 네. 공모할 때 우리는 스퀘어랑 같은 레벨이에요. 막 그렇게 네. 주장했던 기업입니다. 저는 진짜 잘 모르는데 저 기업은 알겠어요. 저거 만든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잭도시. 잭도시. 네. 네. 예. 그 저기 보이시는 그 핸드폰에 꼽는 요 네모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네. 네. 그게 포스기예요. 일종의 포스기예요. 저 긁는 겁니까? 네, 그렇죠. 카드 리더기죠. 카드 네. 리더기. 네. 사실 우리가 포스기, 카드 리더기는 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카드 결제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그만한 카드 리더기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해서 이 저게 네모난 모양이니까 저 네모난 카드 리더기로 출발해서 스퀘어라는 이름과 함께 시작했던 핀테크 기업입니다. 싹 하면 똑 부러질 것 같은데. 얇아가지고. 요즘엔 잘 만들었나 저거. 봐요. 저 요즘에 안 돼요. 저건 요즘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 뭐죠? 이어폰 꼽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다 꽂아야 되거든요. 요즘 핸드폰에 이어폰 꼽는 데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저건 아예 안 됩니다. 제 건 아직 이어폰 꼽는데. 예. 예. 좀 오래전에 살고 계시네. 예. 자, 이 기업이 캐시앱이라는 서비스를 내놓게 되는데 캐시앱이 바로 모바일 송금 이체 서비스예요. 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은행 계좌 없이 계정만 생성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 정도만 넣어도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많이 이걸 썼었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보면 이 캐시앱의 활성 이용자 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400만이었다가 팬데믹 직전까지 예. 팬데믹이 지나면서 2022년 말에 보니까 5,100만 명으로 활성 이용자 수가 거의 두 배 넘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은행에 안 가니까? 은행에 안 가도 가고. 되니까. 그리고 송금이체가 다 되니까. 내 친구한테 보내는 것도 돼. 가족한테 보내는 것도 돼. 이게 심지어 나중에 이제 결제도 되고 나중에 또 그 이제 투자 기능을 넣어서 암호화폐 투자도 이걸로 가능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우리도 왜 카카오로 이렇게 송금하기도 되잖아요. 네네. 카카오 뭐 페이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송금하게 되는데 저거는 그래도 뭔가 은행 계좌가 연결돼 있어야 네네. 송금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 계좌가 어떻게 필요가 없을까요? 은행 계좌는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예.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월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 계좌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예. 근데 나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소액의 송금이체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메일만 써서 넣어서 계정을 생성하면 되는데 저 캐시 그러니까 블록은 그 저 파트너 은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핀테크 기업들은 다 파트너 은행이 있죠. 예. 그럼 파트너 은행에 본인의 계좌는 없지만 캐시앱 지갑이라는 게 핸드폰에 존재하거든요. 그럼 캐시앱 지갑에 은행의 그 일부분 예. 나의 금액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연결된 금액 정도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계좌는 없지만 그러니까 돈을 받아다가 네. 내가 대신 그 은행에 넣어줬다가 넣었다가 제가 제 지갑에 받으면 은행의 일정 부분에 나의 계좌가 아닌 어디에 그 돈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갑에는 캐시앱 지갑에는 나의 금액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아 뭔가 은행이 연결은 돼 있는데 네네. 내가 굳이 내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는. 네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용에 약간의 제약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출하는 금액과 한번 그 입금 받는 금액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거 제한을 풀고 싶으면 계좌를 연결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이게 우리가 영어로는 unbanked 내지는 underbanked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게 연준 자료예요. 2019년 연준 자료인데 네. 미국 성인들 가운데 언뱅크드 핵 내지는 언더뱅크드. 그러니까 은행을 아예 이용하지 않아서 계좌 자체가 없거나 예. 아니면 은행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성인 가운데 22%입니다. 저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랑 좀 많이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처음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예. 그 저기 많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가운데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어떻게 돈 지급해 줄 거냐는 논란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다 예. 결국 해결되긴 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성인 가운데 22%나 계좌가 없거나 아니면 은행을 이용 못하니 이 사람들한테 뭘로 지급하지? 돈은 줘야 되겠는데. 돈은 줘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때 나섰던 게 페이팔이라든지 그 캐쉬앱이라든지 페이팔은 벤모고요. 예. 서비스가 벤모. 블록은 이제 캐쉬앱이었고요. 예. 또 다른 서비스가 뭐 젤레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보통 비슷해요. 예.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정도만 있으면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이건 계좌라고 안 부를게요. 계정이라고 예. 부를게요. 예. 계정만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걸 통해서 받았습니다. 코로나 알겠어요, 때. 알겠어요. 네.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네. 은행 그렇다고 은행 계좌라 꼭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고 그쵸. 그럼 이거라도 하면 돈 넣어줄게 네네. 라고 했다. 그랬죠. 그게 은행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했던 거죠. 알겠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네. 이게 한 그 2020년 한 9월인가 그쯤 돼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받고 한 3창가까지 받았을 텐데 예. 미국의 래퍼 아주 유명한 래퍼는 아닌데 누크 비질이라는 래퍼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70만 달러 정도의 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70만 달러면 9억이에요, 9억. 저렇게 어떻게 받아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9억을 받아요? 예? 그래놓고 되게 이 사람도 한심한 게 그걸 자기 유튜브에다가 노래로 공개를 합니다. 자랑을 해요. 나 9억이나 받았어. 나 9억으로 재난지원금 받았어. 이거 체포해가란 거죠? 체포됐어요, 그래서. 예? 네. 실제 체포됐고. 야, 재밌는 분이네. 예. 유죄 확정돼서 결국은 77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예. 체포 당시에 이제 검거를 하러 갔는데 그 차명 실물 카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차명 계정인 거죠. 예. 계좌는 아니지만 여덟 개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건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실물 카드는 다 딴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 정도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어느 정도의 도난된 개인 정보만 살짝 어디서 얻어내면. 계정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되게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실무 카드입니다. 예? 힌덴버그가 직접 신청을 해서 받은 카드예요. 여기 그 이름을 너무 바꾸기가 쉬워요. 계정이다 보니까. 아니 미국은 무슨 금융실명제 이런 거 없습니까? 계좌는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 계정이니까 이름을 너무 바꾸기가 쉬워서 이 계정을 찾아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수십 명이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수십 명이에요. 실제로 힌덴버그는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1달러를 송금한 장면도 인증해서 캡처해서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변환하기가 쉽다 보니까 예. 내 거 만들고 차명 계정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쉽다는 거를 이들은 이 실물 카드를 통해서 좀 증명을 한 거예요. 야. 실물 카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체크 카드가 됐건 신용 카드가 됐건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물 카드조차도 실물 카드조차도 남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정만 네. 있으면 그 계정 이름으로 그냥 카드를 발급해 주는군요. 발급해 줘요. 대신 근데 그 아마 그럼 이게 아무나 쓸 수 있어? 라고 그러게요. 생각하실 텐데 이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신의 핸드폰과 좀 연동해야 돼요. 예. 그래서 캐시앱 지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카드로 내가 ATM 기기에서 돈을 뽑고 싶다. 그러면은 자신의 핸드폰 캐시앱 지갑을 열어서 자신의 있는 그 자신의 지갑에 있는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예. 인출하는 금액을 설정을 하고 예. 지급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이걸 ATM기에 넣어서 승인을 받고 빼는 방식이에요. 예. 이게 계좌가 연결안 되어 있으니까 다소 불편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계좌가 없지만 그래도 현금카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해도 사용할 수 있는. 돈만 뽑으면 되죠. 뭐 불편하더라도.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기자님.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네네. 트럼프로 바꾸든 뭐 오바마로 바꾸든 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앱이라도 뭔가 네. 핀테크나 금융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인 인증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이름 말고 난 트럼프라고 하고 싶어.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의 휴대폰이든 네. 뭐 공인 인증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사람임을 뭔가 회사에서 인증해야 뭐 계좌도 나오고 계정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도 그 블록이라는 회사도 본인 인증을 거쳐서 뭔가 해줬을 텐데 이름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은 하나 인증된 사람은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난 정보 예를 들어 뭐 이름하고 이메일 뭐 전화번호 이 정도만 있으면 그게 생성이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라고 찾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비밀 감찰국 조사 결과인데 본인들도 그러니까 사실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의 규제를 좀 열어준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액 결제나 아니면 소액 이체 송금의 경우에는 그런 인증 절차 없이 그냥 없이 인증 그냥 절차 발, 없이 발급해줬다. 예. 왜냐면 소액이니까 할 수 있게 열어준 건데 네. 근데 이제 수급하고 난 걸 보니까 야 계좌 이름하고 지금 이 승인권자 그러니까 수급 받은 사람 이름하고 달라라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나온 거 보면 2020년 7월이에요. 7월. 7월에 미국 비밀 감찰국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또 주라는 특성도 좀 있어요. 우리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이 받았을 때 이걸 수급을 받긴 받는데 이게 우리 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정보가 확실치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야 네. 이름 야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의 이름인데 이게 우리 주에서 받았어라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게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케이스고요. 예. 나중에 딱 주고 보니까 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수급을 받았어 이런 오류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예. 그래서 비밀 감찰국에서도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던 거고요. 엉망이군요. 이게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너무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금융 정책까지는 제가 들여다 볼 수는 좀 없어서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급했던 게 아닌가 코로나 때 나눠주긴 나눠줘야 되겠는데 네, 약간 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냥 현금으로 찾아가세요. 저거는 누가 아이디카드 보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그 지급을 받으면 그 계정 그러니까 그 블록이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잘못 지급된 거예요? 그게 책임 소재가 참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데이트 피싱이 만약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건 데이트 앱 잘못인가요? 그리고 인테리어 그 플랫폼도 있잖아요. 인테리어 예. 플랫폼이 있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망쳐놓고 갔어요. 이건 인테리어 플랫폼의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네. 들면서도 그러면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거는 그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건데 네. 너희가 알아서 그 검증, 해줘야지. 네, 검증 절차를 안 거친 건 그럼 소비자 잘못이야? 라는 것도 있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결론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예. 결국은 힌덴버그가 블록에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너희는 눈 감았답니다. 아. 이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너희는 눈 감았어. 이거예요. 사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판을 깔아줬고 이체 송금을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른 건데 그게 왜 내 잘못이야라고 면피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기성 내지는 뭐 조금 이따 사기 뭐 성매매 예, 범죄 예. 이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니네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정할 조치를 안 했어? 근데 계좌는 늘어나. 계좌 늘어나면서 너희 수익성도 높아지고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면서 주가는 엄청 올랐어. 잘못했네. 이걸 극명하게 너희는 예. 불법을 저질렀어는 아닌데 네. 뭔가 신의성실적으로 너희는 잘못한 거라는 느낌은 이게 부정수급은 네.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은 각 개인이고 네. 블록이란 회사가 직접 받은 건 아닌데 그럼요. 어쨌든 거기에 조력한 거 아니냐 네네, 혹은 그렇죠. 눈 감아준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란이군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아 일단 그것부터 더 말씀드릴게요. 예.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을 했다는 게 여기에서도 좀 이렇게 의혹을 좀 갖고 있는데 뭐냐면 미국 노동감찰부에서 예. 2022년 3월에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부정수급된 금액이 16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에서도 2억 달러 정도 잘못 그 지급된 걸로 보여서 이걸 회수하고자 하는데 예. 이것도 좀 난항이 있다고 해요. 잘 회수 안 된다고 해요. 아리조나주에서는 한 5억 달러 정도 우리가 잘못 지급한 것 같은데 이게 회수가 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이 서튼 은행은 뭐냐면은 바로 스퀘어의 파트너 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료 보시는 거는 오하이오주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오하이오주에서 서튼 은행이 32,120건 정도의 승인 거절이 있었어요. 예. 32,000 정도. 근데 그 2위로 보시면은 헌팅턴 은행은 3,884건 정도를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같다. 그래서 우린 못 준다 했던 게 32,000건이 서튼 은행에서 스퀘어였었고, 예. 네. 근데 헌팅턴 은행에서는 38,000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헌팅턴 은행이 맨 위에 있잖아요. 예. 그 헌팅턴 은행 통해서 보조금 지급이 제일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서튼뱅크 통해서는 5위로 나갔다는 거고. 헌팅턴뱅크는 블록이랑 관련된 그쵸. 은행이고. 네네. 아, 그러니까 이쪽 은행은 네. 잘 들여다보지 않고 네. 마구마구 지급됐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헌팅턴 은행의 그 보조금 지급이 훨씬 많았으면 예. 여기에서 승인 거절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많아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서튼뱅크는 6인데 예. 얘네가 거의 8배 정도 승인 거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승인 거절은 은행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면 페이팔이나 블록이 하는 겁니까? 은행이 하는 거죠. 은행이 네, 하는 거예요. 은행이 거절했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예. 캐시앱을 이용해서 부정 수급을 하려고 여러 계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아닌가? 예. 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힌덴버그의 주장인 겁니다. 예.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감찰국 조사 결과.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혹시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뭐냐면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계좌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블록은 상당한 그 거래가 일어났겠죠. 계좌가 많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겠죠. 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돈을 많이 벌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부자들이 10억 달러 정도의 차익 실현했다. 예. 이 의혹의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계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연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정수급. 부정수급을 예.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시앱 계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인 거고요. 예. 두 번째가 마약거래, 성매매 이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캐시앱 가짜 계정을 많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렇겠죠. 뭐 이게 본인 확인을 적절히 안 한다고 네. 하니까 만들기 네. 쉬우니까 저런 돈을 얼마나 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계정 만들어서 돈 이렇게 야 우리가 비트코인 안 써도 되겠네? 네. 하면서 썼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은행 계좌를 연결 안 하고 이걸 사용하려면 인출과 송금, 그러니까 입금이 되게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예. 큰 금액을 운용하려면 계좌가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예. 결국은 계좌를 되게 많이 만들게 되는 부풀림 현상이 결국은 나타나는 거예요. 쪼개기, 예. 쪼개서 보내기. 네, 아. 그게 힌덴버그의 주장입니다. 자, 마약 거래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갱단원들이 2021년 볼티모어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 갱단 이름이 캐시앱이에요. 아. 황당하죠? 정말 사랑했나 보다 캐시앱을. 캐시앱을 예. 많이 이용하면서 캐시앱으로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이제 마약 거래였어요. 마약 거래를 캐시앱으로 계좌 없이 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거래가 많아졌고 이들도 많은 계좌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성매매에 이용된 것 같다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예. 근데 힌덴버그에서 전 준법 감시 캐시앱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면은 희한하게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우버랑 리프트를 이용한 다음 그 다음에 호텔을 좀 가더라. 이런 패턴이 교묘하게 이 시간대 많이 일어나더라. 이게 뭐 같냐. 저것만으로는 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것만으로는 좀 단정하기 네.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황 증거일 뿐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근데 이 그 성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제공자들도 예를 들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은행 계좌가 없죠. 그렇겠죠. 은행 계좌가 없거나 아니면 예. 만들기 어렵거나 예. 이분들이 사실 좀 선호했다고 해요. 캐시앱으로 지급받는 것을 이거는 이제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자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체포된 28살 이 미성년자 그 성매매 혐의자에 대해서 예. 캐시앱을 통해서 지금 자료 보시면 캐시앱을 통해서 비용이 지불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 법무부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법무부 자료에서도 성매매 당시에 무슨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는지 캐시 앱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예. 그게 힌덴버그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성매매에도 상당 부분 좀 사용된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힌덴버그는 전 직원의 증언을 인용해서 지금 캐시앱 그러니까 블록이 갖고 있는 전체 계정 가운데 약 40에서 75%의 계정은 가짜이거나 사기에 연루된 계정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다중 계정이거나 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을 그래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헤드라인에는 우리나라 헤드라인에는 딱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한 거고요. 계정이 많은 걸 그동안은 계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우리가 진짜 영업을 잘했습니다. 네. 우리 고객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블록은 주장이 왔으나 사실 알고 보면 뻥튀기 된 계정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 그게 이제 힌덴버그가 문제 그 지적하는 점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계정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익도 급격하게 늘어났으니까요. 예.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내부자들 25명, 잭도시를 비롯한 창업자 잭도시를 비롯한 25명의 내부자들은 10억 달러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게 돼요. 팔아요.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가짜 계정을 가짜 계정과 혹은 범죄에 연루된 계정이 늘어나는 것을 눈감음으로써 차익 실현을 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블록과 직원들은 사기, 부정 수취, 불법 거래에 대한 명백한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미국 비밀감찰국의 조사 결과도 2020년 7월이었었어요. 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게 2020년 초반이었었고요. 예. 그럼 바로 국가나 어디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블록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너희 불법 수취한 거 뭐 인식하지 않았어? 근데 이들이 실제로 이 위험감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했던 게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걸 방치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아. 그리고 앞서 그 얘기 말씀드렸던 실물 카드 있잖아요. 예. 실물 카드도 비밀번호, 그러니까 실물 카드도 아무 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사회보장번호 정도는 넣어야 되겠다라는 조치가 이루어진 게 2022년 6월이에요. 실물 카드를 사용할 때는 그래도 사회보장번호 정도는 넣어라. 그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니까. 예. 그게 2022년 6월이면 이 문제가 불거진 지 거의 1년 반이고 2년 지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했느냐? 그동안 너희는 뭐 했느냐? 그러니까 블록과 직원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 감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록도 뭐 그런 이게 방치됐다는 논란에서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지적하셨던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 카드 하나 만들기 은행 계좌 하나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너는 수입이 너무 변변치 않아가지고 신용카드를 못 만들어줘. 제가 세 번을 받고 말았어요. 세 번을.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뭐 자기 그 사회 그 번호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 다 해줘야 겨우 뭐 심사 받고 네가 얼마나 버니 이런 거 다 짜줘서 하는데 왜 블록은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 해줬을까요? 그렇게 당연히 해주니까 다중계좌도 만들어지고 음성적인 것도 쓰고 그럼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보면? 그 정책의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예. 미국의 그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계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카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게 다 대부분이 신용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피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미국의 신용 그러니까 개인 신용 평가를 할 수 있는 세 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서 거의 천점 만점으로 신용도를 평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오래돼서 약간 기억이 희미하긴 합니다만 그 평균 정도, 그러니까 미국인 평균 정도의 신용도에 오르기 위해서 도달하는 나이가 거의 50대 후반이 돼요. 그만큼 신용도를 높이기가 미국에서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는 이유, 그러니까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신용도 쌓기 어려우시죠. 저희와 손쉽게 작은 거래부터 하심으로써 거래의 내역을 쌓고 그걸로 신용도를 쌓아가세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우리
한창 유명했었던 BNPL, 예. 어, Buy Now, Pay Late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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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이라든지 먼저 신용카드처럼 먼저 사고 신용카드는 그쵸? 아니지만 마치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할부 거래니까 어, 대출을 이용한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그 거래가 계속 일어나니까 신용도가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도를 쌓아가는 방법으로 핀테크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면에서는 결국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핀테크들이 많이 그 어 타겟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예, 이런 예. 결제 서비스 부분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당국에서 네. 이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또 왜 터졌냐고 뭐라고 하고 제가 근데 예.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사실 힌덴버거가 그러면 정의의 사도냐?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니콜라 말씀드렸고요, 루이식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힌덴버거도 이런 적도 있었어요. 2018년에 미국 농지투자자문회사인 팜랜드 파트너스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기도 주가가 하루 만에 39% 정도 폭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결국 이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마치 뭔가 이제 기업이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들춰내주고 하니까 뭔가 예. 정의의 사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의의 사도는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들은 법 집행인이 아닙니다. 공매도 하려고 하는 거죠. 공매도 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 예. 그럼 공매도 하기 위해서 나는 근거가 필요하니 그 근거를 리포트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 의혹들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마치 이 공매도를 하는 힌덴버그가 뭔가 정의의 사도 같고 기업의 문화를 개선시켜줄 것 같고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아 이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구나. 그럼 실제로 이것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구나.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가를 흔들기에는 근데 너무 좋은 작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제기해. 왜 얼마 불안합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수면 먹튀예요. 먹튀. 그렇죠. 그렇죠. 아 힌덴버그 서성 네. 공매도 서승사자 힌덴버그가 이번에는 블록을 저격했다. 재밌네요. 미국은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타이트한 줄 알았더니 이런 공백도 있군요. 미국도. 까다로우면서 열려 있죠. 되게 희한하죠. 진짜 까다로운데 진짜 열려 있어요. 네. 양극화. 아 근데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핀테크가 사업할 만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규제로 이제 예. 완전 일률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서비스하기가 좀 우리나라는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나라 핀테크들이 미국 진출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 여기서도 굳이...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구멍 숭숭 뚫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 힌덴버그 이야기. 네. 이쪽 기자님 재밌네요. 자주 좀 나와주세요. 괜찮나요? 아, 긴장 많이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기가 지금 언더스탠딩이냐 글로벌 라이브냐 막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저희 이따가 9시에 우리 네. 글로벌 라이브에서 항상 이주호 기자님 나오시니까 네. 글로벌 라이브도 많이 봐주십시오. 이 프로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저는 또 마음이 넓지 않습니까? 글로벌 라이브도 많이 봐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